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꽃송이, 갈비탕, 감나무.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계산기, 가능성, 송골매.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믹서기, 애국가, 물세탁.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력, 구경꾼, 라이터. 문제 5번입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직, 호박잎, 휴전선. 문제 6번입니다. 가로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고래, 튀김기, 사물함. 문제 7번입니다. 문제 6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역사, 곡괭이, 소장품.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흡기, 딱따구리, 침팬지, 저금통.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향은 8번과 같습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색시, 표창장, 춤사위, 모기향.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전당에 오르신 만점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